오늘 초복인데 원래는 반개탕이 파는데 안 판땅. 맛있게 먹어. 물론 당신이 사는 거지. 매우 킹받는. 차 탄 지 30분 지났는데 판교를 못 벗어났어요 지금. 어떻게 이렇게 막힐 수가 있지? 여기 회사가 보이는데? 그러니까 지금? 왜 이렇게 출근을 많이 해? 다 집에 있지. 아이씨. 아이씨. 좀 문제가 있군. 지금 10km도 안 되는 거리를 1시간이 넘게.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느냐. 아 그만둘까? 퇴사해? 계속 이러고 살아야 돼? 살아야지. 그럼 오늘 하루만 이런 걸 수도 있잖아. 그런가? 내일부터 괜찮아질 수도 있잖아. 그럼 취소하겠어. 오씨. 이거 괜찮은 건가 이거? 매우 걱정스럽고. 오늘 회사 오지 말라는데? 재택하라는데? 나 재택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는데? 네. 재택, 무슨 말이에요? 재택 어떻게 하는 거였지? 오랜만에 하려고 하니까 적응이 안 되는데? 아니 사람들이랑 얘기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. 화상회의 어떻게 하는 거더라? 이 원래 커피 한 잔 아침에 먹고 시작했는데 이거 우유도 없고 이거 냉 커피도 거의 다 먹었네. 집안이 참 부실하구만. 180ml 온다는데? 야 큰일이다. 큰일 났는데? 비가 정확히 우리 집을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. 음식이 없는데? 음식이 없어요. 지금 먹을 거 없는데? 계란 있다 계란. 계란은 먹어도 되고. 이거 참 난감하구만. 일단 포카칩 양파 맛은 두 개 있고 육개장 하나 넣었고 육개장. 여기 세탁실에 김 있는데 김. 그 사골곰탕도 있는데. 어 여기 참치. 다량의 참치를 발견했습니다. 그것도 고추 참치를 발견했습니다. 짜파게티도 두 개 있네 여기. 일단 밥은 얼르는 게 많이 있고. 먹을 거 많네. 왕교자 있고. 먹을 수가 있어. 일단 식량은 해결됐고. 정신 재택할 수 있을라나? 근데 뭐 노트북 올리고 키보드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? 아 그치. 이거 지난주에 이거 넬라 시계 이거 가격 표기를 잘못해갖고 죄송하게 됐습니다. 넬라에서 댓글로 설레게 해놓고 답이 없으시네. 사람 설레게 해야 할 게 있어? 그냥 설레기만 하시는 게 목적이었던 거 아니야? 설레기만 하냐? 연락주세요. 뭐 어째저째 일을 하긴 하는데 영 어색하더라고요. 제가 작년 7월에 직책 변동이 있었는데요. 저는 그때부터 자의적으로 재택을 안 했으니까 거의 1년 만에 하는 재택입니다. 어색했어요. 근데 그건 그렇고 하필 이런 날에 회사에 큰 이슈들이 좀 많았습니다. 뭐 여기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암튼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. 아주 은은한 브금과 함께 일을 하고 있고. 브금과 함께. 짜파게티를 비비는 손놀림이 매우 빠르고. 지방 꼬라지가 촬영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. 다 이러고 살아. 너무 깨끗한 게 연출인 거고 우리처럼 저 밑에 다 타고 이게 실제예요. 매우 신경 쓰이다. 매우 맛있겠고. 근데 왜 이렇게 힘들지? 재택하니까 더 힘든 것 같아. 이게 비가 와서 그런 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 재택을 해서 그런 건가 엄청 힘드네. 셋 다 아니야? 셋 다야? 응. 매우 큰일. 오우씨.